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선입니다. 조선기의 고전 소설 창선 감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알리고 의로움에 정의로움에 감동한 이야기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착한 일을 알리고 의로움에 감동한 이야기. 가문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가문 소설입니다. 조선기 창선감이록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 나쁜 사람이 착해져야 되겠죠.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려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나라 고전 문학 작품은 권선징악, 착한 일을 구원하고 나쁜 일을 벌주는 내용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선감이록은 특별합니다. 착한 인물 화진의 효심과 우애에 감동을 받아 나쁜 인물 심시와 화춘이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나쁜 인물이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 착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겠지요. 악한 처와 착한 첩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가정의 삶과 가문의 운명, 충요와 형제 간의 우애라는 유교적 이념과 권선징악, 선을 구원하고 악을 벌준다는 거죠. 옳은 것을 구원하고 잘못을 벌준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만중의 사시남정기가 있습니다. 사시남정기에도 그 첩이 굉장히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좀 내용은 달라집니다만. 국어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수능 학생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준거, 보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특수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제문학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에서 반동적 인물 심시와 그녀의 아들 화춘은 한때 악행을 저지르지만 나중에 잘못을 스스로 뉘우칩니다. 이는 주동인물, 주인공이 승리하고 반동인물은 망한다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구성과 달리 반동인물도 끝내는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개과천선하여 구제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조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 쟁탈이나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 등의 사건이 있으나 내용의 중심은 화진의 가문을 중심으로 첩첩 간의 갈등, 이복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정 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문 내부의 질서 확립이 작품의 중심이 되며 부차적으로 형제 간의 우애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품의 주제 의식이 전통적 관념을 고수하여 참신성은 없지만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 전개가 매끄러워 소설적 흥미가 풍부하여 우리나라 고전소설 가운데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시남정기와 유사성이 많아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상당히 또 길기도 합니다. 좀 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작품 본문은 좀 줄이겠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창선감이록의 의미입니다. 창선은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거고요. 감인은 의리에 정의로움에 감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착한 의의를 알리고 의로움에 감동한 이야기로 악인들이 착한 인물 화진의 선행 때문에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잡한 인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옥이 있습니다. 화옥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심씨가 있었고 요씨가 있었고 정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옥의 누나 성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화옥과 성부인이 있고, 자, 아내는 그 심씨. 이 심씨는 악녀입니다. 악녀인데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바뀐다는 거죠. 하게 됩니다. 심씨의 아들이 화춘입니다. 이 화춘은 임씨와 조씨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요 보면은 그 임씨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고, 조씨는 아주 악녀입니다. 아주 악녀입니다. 자, 근데 이 화춘의 아들이 맏아들이 또 화춘이 아니고 화춘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 아주 어리석고 용녀를 하지만 개과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요 악녀에서 요가 했었는데, 요 문제는 요 조씨만, 임씨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요, 조씨만 그 끝까지 뭐또 끝까지 말썽을 부리다 처형을 당합니다. 자, 하우의 둘째 부인이 요시인데, 요시는 화빙선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유성양과 혼인을 하고요. 정씨 부인이 요절을 합니다. 정씨 부인이 요절을 하는데, 요 아들이 화진입니다. 화진은 윤서저, 윤옥화, 남소저, 남채봉과 혼인을 합니다. 윤서저와 관계 있는 인물이 원래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진은 아주 둘째지만 총명하고 아주 어집니다. 이 화진이 착한 인물인데, 이 착한 인물의 덕을 받아서 심씨와 요또 심씨와 화춘이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바뀝니다. 자, 성부인은 누나인데, 이 누나도 일찍 남편이 돌아가고 착합니다. 그 화하고 있는 착하잖아요. 누나의 아들이 성준인데, 이 성준도 나중에 오씨와 혼인을 하는데, 이 성준도 착합니다. 나중에 그 화진과 성준 이런 인물이 같이 또 가서 또 과거에 또 급제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악인과 선인인데, 심씨 악인이죠. 심씨 악인이고 화춘도 악인인데 개과천선합니다. 근데 조씨는 끝까지 악녀입니다. 그 나머지 인물은 뭐 대체로 뭐 선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화옥은 간신 음숭의 세상이 되자 혼자 하다 보니 오타가 있습니다. 사직하고 귀양합니다. 성부인은 화옥의 누나로 일찍 남편을 잃고 화진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됩니다. 심씨와 화춘은 그 엄마고 아들이잖아요. 첫째 부인입니다. 화옥 첫 부인과 맏아들인데, 악인에서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착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조씨는 화친의 첩으로, 요 이제 이 화춘의 첩이 중에 아내가 임씨고 또 첩이 조씨인데요. 재물이 욕심 많고 음란하여 처형당합니다. 끝까지 악인입니다. 화진은 정시 소생 둘째 아들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윤옥화와 남채봉이 나오는데요. 화진의 아내들입니다. 옥화, 윤옥화는 윤여옥. 윤여옥은 진채경의 약혼자입니다. 원래 수능특강에는 이 부분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윤여옥의 상동이 누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수특 본목이 연결되고요. 채봉은, 남채봉은 강직한 성품으로 동서인 조씨와 갈등하게 됩니다. 이 조씨는 화춘의 아내로서 나쁜 여자잖아요.
음승은 역사적 실존 인물로 정치 현실을 혼란하게 한 간신입니다. 화합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이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진공, 진형수와 진채경이 있습니다. 아빠와 딸인데요. 음승 일당인 조문하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딸 채경은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위기에서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주요 사건 전개입니다. 화옥은 장남 화춘보다 화진과 빙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야구를 했죠? 그 심신은 화진과 빙선을 구박하고, 그 다음에 고모 성부인이 화빙선과 화진을 돌봅니다. 화진은 유성양, 성준이, 화진, 유성양, 성준이 함께 과거에 합격합니다. 끝없는 고박에도 화진은 진실로 심시와 형 화춘을 대하고, 심시 화춘이 잘못을 뉘우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계과천선이죠. 계과는 잘못을 고쳐서 천선, 선으로 옮겨간다. 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병부상서 화옥은 세 명의 부인을 두었다. 그중 여부인은 딸을 낳고 일찍 죽었고, 정부인 또한 아들 진이 장성하기 전에 죽게 됩니다. 신부인이 낳은 아들 춘은, 화춘은 덤데미가 바르지 못했는데, 화춘의 동생이죠. 화춘보다가 이제 화옥이를 더 편애하여 신부인과 화춘의 불만이 높아만 갔다. 화옥이 죽은 뒤 신부인과 춘의 아내 조신은 결탁에 진과 화진과 그의 아내 남소저를 괴롭힙니다. 진은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급자의 벼슬에 오르지만 화춘이 이를 시기하여 귀향을 가게 되고 화진의 아내도 누명을 씌워 쫓아냅니다. 유배지에서 병서를 기던 진은 회적이 변방을 소롱하게 하고 노략질을 일삼자 이들을 토벌하여 공을 세우고 후에 남방을 평정하여 높은 벼슬에 오릅니다. 한편 신부인과 춘도 괴가천선하여 착한 사람이 되고 진의 아내도 돌아와 신부인을 지성으로 섬겨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줄거리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읽으세요. 화옥은 젊은 나이에 공을 세우고 변문상서 도찰은 도사 벼슬을 했다. 심시 화춘의 모는 모인데 부정적인 물이죠. 요시 화빙선의 모 요절했고요. 정시 화진의 모도 요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정시와 아들 화진이 주인공이죠. 화진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남달리 사랑했다. 근데 정시도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갈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신 음승이 정사를 어지럽히자 화옥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 소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병을 얻어 셋째 부인 정씨와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첫째 부인 심씨와 그녀의 아들 화춘, 부정적인 인물이죠. 요시의 딸 화빙선과 정씨 아들 화진을 핍박합니다. 부모의 죽음과 빙선과 화진이 순환을 당합니다. 화옥의 누나 성부인은 화진의 고모죠. 성준의 모고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화빙선과 유광호의 아들 유성양, 화진의 매제입니다. 이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유성양과 맺어주고 화진을 화옥과 약혼에 둔 유녀의 딸 윤소저와 그의 양딸 남사오저와 또 맺어줍니다. 성부인 고모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화진과 성준, 고종사촌이죠. 유성양은 매제입니다. 함께 과거를 봅니다. 화진은 한림학사, 성준과 유성양은 각각 병부원회랑이 되었습니다. 성준과 성양은 지방근무를 희망합니다. 성준이 어머니 성부인과 함께 복건성으로 떠나가자 심씨와 화춘은 화진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이제 고모가 없으니까요. 과거에 장원급제와 순환을 받았습니다. 화춘은 불량배인 범한과 장평을 내세워 조녀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조녀 악녀입니다. 조녀는 화춘을 활용해 범한과 내통하여 정실인 임실을 내쫓고 또한 범한에게 뇌물을 주어 음승의 연주를 타고 화진의 벼슬을 내쫓고 그 음승이가 이제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하진의 벼슬을 내쫓고 남수호자 하진의 아내를 독살하려 합니다. 또한 하진에게 또 살인죄를 씌웁니다. 이때 하춘은 조은혜의 부정을 알게 되고 하진을 옥에서 내오고 벼슬을 얻기 위해 엄숭의 아들 엄세번 간신의 아들입니다. 에게 윤부인 화진의 아내를 바치기 위해 서울로 갑니다. 나쁜 놈이죠. 윤부인의 남동생 윤여옥은, 자, 윤여옥이 여자로 변성하여 무기 대신 가마를 탑니다. 윤여옥은, 윤부인은 윤여옥이가 진채경의 남편이 됩니다. 윤부인 행시하면서 엄세변을 거슬러 화진을 귀양가게 하고 엄승의 외동딸 월화와 남모르게 인연을 맺은 후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임씨와 화진과 부인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자, 화진은 귀향길에 어려운 장사 유성이 조적자를 만나 독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유배지에서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부인과 부모들을 남부인과 부모 장인과 장모죠 만납니다. 그것도 은진이라는 한 선인을 스승으로 삼고 그에게 심리한 방법을 배웁니다. 화진이 위기의 순간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이 영웅소설의 특징이죠. 도적이 들끓자 유성희의 추천으로 화진과 다시 등용됩니다. 화춘에게 재상이 드러난 범한은 조녀와 함께 도둑질을 한후 사라져버렸습니다. 장평 역시 화춘을 속여 돈을 뽑아내다가 붙잡히고 화춘도 죄가 드러나 붙잡힙니다. 화진이 다시 등용되고 화춘의 죄가 밝혀집니다. 화진은 도둑을 물리치고 서울로 가던 길에 남자평 부부와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남부인을 만납니다. 전쟁에 있던 사이 엄중한 가산을 몰수당하고 유배 갔으며 엄세번 또한 옥에 갇혔습니다. 엄세번은 아들이죠. 그리고 간신 무리들이 모두 벼슬자리에 쫓겨났다는 말도 듣습니다. 화진은 공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에 부인을 만나고 간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화진은 황제에게 형 대신 자기가 죄를 지게 달라고 청혼합니다. 화춘이 풀려나고 심씨와 화춘은 화진에게 용서를 빕니다. 화씨 집안에 다시 화기가 흐르고 행복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조녀와 범한은 죽임을 당하고 엄숭이 거지꼴이 되어 찾아옵니다. 화춘과 심씨 개가 천선하고 악인들이 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진은 그 후에도 황제를 도와 공을 세웠으며 심씨가 세상을 떠나자 화춘과 함께 삼림상을 치렀습니다.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다가 나이 80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우고 나이 80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자, 77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담양으로 내려간 면왕전 송순이 떠오릅니다. 자, 감상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파일 받으신 분들은 파일을 통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블로그에 이 내용 다 있습니다. 거의 자료 만드는 게좀 힘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좀두 사람 다, 과정이, 화진의 과정이 아주 행복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소설, 가정소설, 가문소설, 도덕소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유교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도교적입니다. 도사가 나오니까요. 주제는 충요사상의 고치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뜻입니다. 개과천선은 잘못을 고쳐서 착하게 바뀐다는 뜻이고요. 가문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 또 그리고 국가적 위기 해결입니다. 가문의 화목과 국가의 안정이라 할수 있겠죠. 특징입니다. 배경은 중국 명나라 때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설수사가 직접 개입하면서도 인물의 대화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일부 다처제와 가부장 제도라는 전통적 가치관 아래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조정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 등을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와 대가족 제도 아래 일어나는 가정의 풍파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서사정계 공간은 현실계와 천상계로 구분되고 천상계 존재가 사건에 개입합니다.
전상계의 존재는 선인과 인연이 있는 현실계의 조력자를 통해 현실계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자, 효와 행정은 우애처럼 보편적인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메시지, 교훈적 주제의식을 전달하면서도 치밀한 구성, 사건 전개를 보입니다.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소설적 흥미가 풍부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